자, 오늘은 성경 말씀 에스라 1장 2절 말씀, 에스라 1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예, 아멘. 우리가 8달 동안 요한복음을 차례대로 살펴보다가 지난주에 21장 마지막으로 해서 요한복음이 끝나고 이제는 구약성경 에스라서를 잠시 우리가 한동안 보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이 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가, 이것도 우리의 삶에 크나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국제적으로 긴장감이 많이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러시아가 시작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올해 2월에 시작된 이 전쟁이 이미 9째 달로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이 전쟁은 아직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을 가능할 것이다 라는 그런 우려로 인해서 분위기가 대단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800만 명에 달하는 피난민들이 발생을 했고요. 양쪽 합해서 대략 한 10만 명의 군인들이 이미 희생되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키워보려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에 의해서 지속되고 있는 국제적인 비극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나라 조금 더 어떤 협상을 할 자세를 취하지 않고 있어요. 빨리 전쟁이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은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우려가 또 있죠. 그리고 최근에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의 행동도 여기에 긴장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무력으로 언제나 협박하고 해치고 장악하고자 하는 세력이 있고 그로 인해서 시대마다 인류는 많은 고난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국제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세상 나라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이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입니다.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악한 일을 구원하고 악한 일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 세상에 개입하셔서 나라를 벌하기도 하시고 또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도 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한동안 악인들이 권력을 휘두르고 자기들의 뜻을 이루는 것 같아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한 뜻을 펼쳐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께서는 또한 선인과 악인 모두를 자신의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작은 개인의 삶 속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개인의 한정된 삶 속에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일하시고 끝나는 그런 작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각자의 삶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은 이 온 세상 나라들의 흥하고 망하는 것을 주관하시는 크신 하나님이시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 속에 나타나는 이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이로 인해서 우리의 각자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번 함께 읽으실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에스라서를 읽기 시작하면서 먼저 구약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간략하게나마 훑어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창세기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번창하는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어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중동 지역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시작이었고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후에 출애굽기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애굽 나라에서 정착해서 살다가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모세를 주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나라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을 통과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참으로 중대한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 테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느냐, 그렇게 초청하셨어요. 큰 능력으로 애굽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셨고
홍해를 둘로 가르시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깨뜨려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시고 또 적군들의 공격에서 보호하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셔서 거기서 그들이 나라를 이루도록 하시려고 지금 자기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초자연적인 현상을 동원하여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이런 하나님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기쁘게 응답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나의 백성이 되려면 나의 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비롯해서 다른 여러 가지 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은 그 왕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였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영했어요.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준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백성은 오로지 자기들의 왕을 모시고 섬겨야 되죠. 그렇지 않고 다른 왕을 모시거나 또 세우면 이것은 역적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외에 다른 거짓 신을 믿고 따르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 조건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내세우셨습니다. 이 조항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장차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세우게 될 나라가 견고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경고하셨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될 것이고 다른 나라에 패망하여 타국에 끌려가는 신세로 전락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함께 맺었던 언약이 바로 이 언약이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라를 이루어서 살았어요. 이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의식이 강력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고 그 결과로 주변 나라들의 침략에 시달리고는 했습니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입다나 또 기드온이나 삼손과 같은 사사들을 세우셔서 백성들을 적국의 압제에서 구해주셨습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때를 쓰죠.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서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이 선정되었고 그 후에 다윗 왕과 그 후손들이 이어서 나라를 다스렸어요. 한동안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 한국처럼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서 분단 국가로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후에 약 한 130-140년 후에 남왕국 유다도 결국 바벨론 왕국에 의해서 패배하고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국가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은 지금부터 2600년 전 일이었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이었습니다.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은 남왕국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포위했어요. 1년이 넘도록 모든 것이 차단되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유다 사람들의 고난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굶주림이 극에 달하자 자신이 낳은 자녀들을 잡아먹는 일이 그 속에서 벌어졌습니다. 결국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무수한 백성들을 죽이고 약탈을 했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불태웠어요. 성벽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그냥 평지로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어서 황금으로 장식했던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혔고 성전 기물은 바벨론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 아름다운 성전을 그 기초까지 완전히 드러내어서 내던져버리고 그 흔적을 아예 그 자리에서 지워버렸던 것입니다. 살아남은 유다 사람들은 대부분, 그리고 많이 살아남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살아남은 사람도 대부분 전쟁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나라로 끌려갔습니다. 남왕국 유다와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국가로서의 자취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어요. 인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렇게 완전히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이런 슬픈 결과를 얻게 된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언약의 관계 속에서 인간을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선하신 약속을 실행에 옮기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고 순종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만일에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배반하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언약을 먼저 세우셨어요. 그 후에는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언약을 주셨고 나중에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이 축복의 언약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인류가 이런 언약의 관계 속에 머물러 있기만 했다면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계속 넘치도록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은 시시때때로 자기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그 거룩한 언약을 파기하고 다른 민족들이 섬기던 거짓 신들을 믿고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랑과 인내심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시며 경고도 하시고 또 돌아오라고 호소도 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끝까지 자기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이 징계의 채찍을 드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 1장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에스라 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그 조서의 내용은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여기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오죠. 예레미야는 에스라 1장에 나오는 이때로부터 약 한 40년 전에 살면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폐망의 길로 달리고 있던 남왕국 유다에게서 수십 년 동안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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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방 나라의 공격을 받고 너희들은 타국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이다. 끊임없이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똑같은 메시지를 계속 전하는 것 너무나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여 년을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유다 나라에는 다섯 명의 왕들이 차례로 지나갔습니다. 다섯 명의 왕이 바뀌었어요. 유다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까지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당할 그 멸망을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예언의 눈으로 보고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결국 이스라엘 멸망을 목격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올바른 말씀 아무리 전해도 귀를 틀어막고 듣지 않기로 마음을 작정하는 사람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간혹 이런 사람들을 저는 만납니다. 나도 한때는 교회 생활 열심히 했어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 신앙은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와 미래가 중요합니다 그런 말씀 제가 드립니다. 하지만 온통 자기 생각으로 머리가 꽉 차 있고요 마음이 그렇게 굳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군면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서 예루살렘을 징계하겠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입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대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끝나는 것은 아니었어요.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배신했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셨어요. 징계의 시간이 있을 것이지만은 그 후에는 회복의 시간이 올 것이다. 그렇게 주님은 예고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나라로 끌려가기 시작했던 것은 주전 605년이었어요.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 원년은 주전 539년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받은 이 70년의 징계의 기간이 거의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통과함으로써 정결하게 되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하신 계획을 기억하시고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바벨론에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선포하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세요. 욥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3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금이나 은은 저절로 어디 굴러들어와서 빛을 발하며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뜨거운 불구덩이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불순물은 다 제거되고 참으로 값진 물건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보배로운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십니다. 그 과정이 우리에게는 괴롭게 느껴져요. 하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결국 훌륭한 작품이 되어서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치 없는 돌멩이를 연단하고 단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금이나 은같이 값진 사람으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통과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악한 사람들과 또 세상의 악한 상황들도 선하게 사용하셔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숨어있는 손길이 있다는 것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간혹 가다가 불로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전국과 같은 귀한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한때 중동 지역을 장악하고 유다 나라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왕국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43살의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우리 여기에 43살 안 되는 사람들, 우리 청년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아주 젊은 나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 후에 몇몇 왕들이, 바벨론의 왕들이 짤막짤막한 시간들을 다스리다가 바벨론 왕국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는데, 바벨론은 모두 100년도 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문나라를 정복한 후에 스스로 정복당하여서 멸망하고 맙니다. 자, 바벨론 왕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력으로 떠오른 나라는 바사 왕국이었어요. 바사는 옛날 구이란을 가리킵니다. 한국 코리아의 옛날 나라는 고려잖아요. 고구려 그런 식으로 이 바사 펄시아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그래서 그 옛날 말로는 그래서 바사 나라는 옛날 이란 나라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은 바벨론이 당 통치하던 중동 지역의 이 방대한 나라들을 그냥 고스란히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이렇게 권력을 누리게 된 고레스 왕은 그 첫 해에 특별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참된 하나님이시고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가서 다시 재건해야 한다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은 유대인들이 세울 성전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물질을 공급해서 도와주라 그렇게 명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 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었다라고 합니다. 자, 고레스 왕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과 은으로 된 기물들을, 성전 기물들을 유대인들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세스바살이라는 유대인 지도자에게 돌려줍니다. 이런 성전 기물들이 모두 나중에 세보니까 5,400개였다 합니다. 여러분, 금과 은으로 된 그릇이고 이런 것이니까 뭐 그렇게끄니 하지만은 옛날에 여러분들이 뭐 만화 영화를 본다든지 뭐 영화를 보면 거기 나오는 보물, 그게 바로 이겁니다. 값이 그 당시에는 가장 값이 나가는 그런 물건이죠. 이런 성전에, 성전마다 이런 물건들이 필요했고 또 이런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 이 보물들인데 엄청난 보물들인데 이걸 다 유대인의 손에 다시 넘겨줍니다. 자, 이런 좋은 일을 한 바사왕 고레스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레스는 고대 페르시아 사람들이 섬기던 이방신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다만 자기의 그 새로운 정책을 전 국민들에게 소개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을 높여주는 그런 말을 사용한 것 뿐이었어요. 지금부터 140년 전에 1800년대 후반에 이라크에 있는 옛날 바벨론이 이라크에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라크에 있는 그 바벨론 도시의 그 폐허 더미 속에서 고레스 왕이 선포했던 이 내용에 비슷한 그 문서가 거기서 하나 발견이 되었어요. 140년 전에 실제로 발견돼서 지금 영국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문서지만은 종이 문서는 아니고요. 이것은 이 항아리로 된, 그러나 그 항아리가 촉촉할 때 거기다가 글을 새겨서 넣었고 그것이 구워서 만들어서 영구적으로 보존이 되는 그런 형태의 이 문서였습니다. 거기에 보면 고레스 왕은 자기 자신을 아주 많이 높이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바벨론 왕국에 사로잡아온 민족들에게 내가 자유를 주고 그들의 신전을 내가 재건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바벨론과 그 일대 여러 신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나는 이런 큰 신들의 사랑을 받는 왕이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왕국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바사 왕국을 건설했던 고레스는 여러 신들을 인정하는 다신론자였어요. 고레스는 자기 자신이 개인적으로 섬기는 마르둑이라는 신이 따로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포함한 다른 여러 신들은 자기가 믿는 신의 부하 정도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다만 여기서 고레스는 이 내용이 이스라엘 민족이 들을 내용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귀에 듣기 좋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서 말해준 것 뿐이었습니다. 고레스 왕은 자기가 정복한 민족 중에 민족에 대해서 최소한 그 중에 어떤 민족에게는 혜택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아수르 왕국과 바벨론 왕국이 사용했던 것과는 다른 정책을 사용합니다. 나라를 잃은 이 민족들이 포로로 되어서 자기 영역에, 자기 지역에 묶여서 사는 것보다는 멀리 다른 곳에 또 강제로 정착을 시키기보다는 그들을 본국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민족이 제각기 자기들의 신들을 섬기면서 고레스 왕과 또 자신의 평안과 성공을 위해서 빌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여러 민족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고 온화한 정책을 펼치는 것이 자기와 자기의 왕국에 유익할 것이다 라고 이 사람은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대인들을 사로잡아갔던 바벨론 왕과 그 후에 유대인들에게 자유를 준 바사왕 고레스 둘 다 참되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짓신을 섬기며 자기들의 권력과 만족을 위해서 사는 세상적이고 이방의 나라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계획하고 또 일을 추진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의 크신 뜻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신 후에는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신 겁니다. 악인들의 악한 행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는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선한 용도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여러 해를 바벨론 나라에 정착해서 살았어요. 거의 70년이 되어가는 이때에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2세가 태어났겠죠. 그리고 3세가 태어났을 것이고 어쩌면 4세도 태어나서 자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다 이민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민 생활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어요. 이곳 생활에 적응하고 사니까 이것이 우리 집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비록 강제로 끌려갔지만은 이 사람들은 바빌론 나라에 이제는 적응해서 지금 몇 대를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그 길을 나섰을까 궁금하시죠? 잠시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이렇게 해서 세스바살이라는 사람과 함께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체 숫자는 42,360명이었다라고 에스라서 2장에 보면 나옵니다. 에스라서 2장을 보면요, 막 여러 사람, 거의 한 100명 가까운 사람들 이름이 나와요.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드리면 아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여러분들도 막 다 잠에 취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들의 이름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꼭 에스라서 2장을 펼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중에 제사장 가족이 세보면 4,289명으로 나옵니다. 전체 숫자의 10분의 1이 제사장들이었어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레위 지파 사람들이 또 구분이 되어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숫자는 341명이었어요. 그리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많았을 텐데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러 가자라고 나섰던 사람들은 34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관심을 끄는 부류의 사람들이 거기에 또 있었어요. 느디님 사람이라는 이방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는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패배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종으로 잡혀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을 도우는 역할을 했대요. 레위인들이 성전의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조수 역할을 한 거예요. 대대로. 이 사람들이 많은 숫자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자기 민족도 아닌데 그렇게 결정을 내렸던 거죠. 이 사람들의 숫자가 392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이 느디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면서 돌아갔던 거예요. 이 굉장히 특별한 그런 상황이죠. 요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한국으로 재이민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이미 그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앞으로 곧 그렇게 하실 분들도 있습니다. 3, 40년 전에 미국에 이민 올 때와는 달리 지금 한국은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리고 뭐 미국에 그렇게 뒤지지 않을 만큼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은퇴하신 분들에게 한국은 참 살기가 좋고 의료 혜택도 참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곤 합니다. 뭐 그렇게 해서 가셔서 사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2500년 전에 바벨론에 살다가 이스라엘로 다시 재이민하기로 선택했던 사람들은 이런 이유로 길을 나선 것이 아니었어요. 바벨론과는 달리 고향 땅은 전쟁 이후로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고생스러운 삶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웃 이방 민족들의 위협을 받는, 그래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편안한 삶보다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본국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사역을 했던 제사장 가족들, 레위인 가족들이 그 귀국하는 무리의 중심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방인 느디님 사람들이 한 몫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거기서 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본래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만이 자기들이 민족으로서 살아갈 길이다 라는 것을 마음 깊이 인식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때 인구가 수백만 명에 달했던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런데 범죄에서 하나님께 등을 돌린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백성의 대다수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 소수가 생존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끌려갔죠. 포로가 되었어.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소수가 한 5만 명 정도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어요. 사실 세 차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제일 먼저 세스바살과 함께 돌아온 사람들은 4만 2천 명 정도, 그 다음에 한 5천 명, 이렇게 해서 약 한 5만 명 정도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타락한 자신의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불로 연단시키셔서 정금과 같이 순수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옛날 복음 성경 하나 있잖아요. 죽게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네. 그리고 시온으로 오며 노래하네.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겠네. 즐거움과 기쁨 얻고 눈물 근심은 사라지리. 죽게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네. 시온으로 오며 노래하네. 그 머리에 영영한 기쁨을 쓰겠네. 이런 아주 귀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고 자기 본국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국 하나님의 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로부터 참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는 이제는 더 이상 거짓 신을 섬기는 죄, 이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 죄가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옛날 아브라함 시대부터, 조상 아브라함 시대부터 우상을 섬기던 이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친 후에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 다시는 이 죄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세상 나라들을 움직이시면서까지 자신의 백성을 향한 사랑과 신실함을 실행하십니다. 순수하게 그들을 단련시키시고 그들을 순수한 백성으로 만드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품은 사람들이 되어서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